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유연히 너한테 돌려줬거든. 유연아, 여기 있었구나. 정말 몰랐어. 오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유연이 찾았어요. 잘 됐네. 잘 됐어, 그래. 아오야, 가봐. 같이 있어줘야지. 뭐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있어서 뭐예요? 아, 그게 뭔 소리요? 21년 동안 오늘을 얼마나 바랬어? 그렇죠. 21년 동안 상상했죠. 살아있는 우리 유연이랑 지방 어느 곳에서 우연히 맞닥뜨리는 상상을 한참 했고, 그러다가 물가에 떠내려와 퉁퉁 불어있는 녀석을 확인하는 걸 상상도 해봤다가, 어디 산 깊은 곳에 묻혀서 반쯤 상해 있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짜 내 동생이 맞나? 그런 상상도 했지. 몇 년 전부터는 무용고 납골함에서 요만한 도자기에 든 녀석을 찾는 상상을 했어요. 죽었겠지. 죽었을 거야. 알면서도 포기가 안 돼. 우리 유연이랑 마주치는 데서 다시 시작해요.
뺑뺑. 무한 반복하는 거지. 근데요, 아저씨. 이건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지하실에. 맨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내가 그 벽을 얼마나 들여다봤는데. 찾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남상배 씨, 강진목 죽였습니까? 아니요. 강진목이 목멸 때 사용한 낚싯줄과 같은 제품이, 강진목이 씹어 삼킨 유미의 시체 검화수와 같은 서류가 소장실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남상배 씨가 낚싯줄과 검화수를 강진목한테 건넸습니까? 아니요. 2020년 11월 10일 새벽 문주경찰서 강력계 유치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사 마치겠습니다. 동시가 미안하다. 21년 전에 내가 충분히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내가 아저씨 잘못되는 것까지 봐야 돼요? 내가 왜 잘못돼? 그런 걱정 하들 말어. 전부 다 끝내놓고 나 문주지 떠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곱게 늙어 죽을게. 조심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빨리 오십시오. 안 돼. 안 돼. 왜, 왜요? 왜? 사망하셨습니다. 조정님. 일어나세요, 소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소장님. 그만하시라고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대 없이 가는 길.
난 쓸쓸해. 난 쓸쓸해. 울지 말아요. 오늘 밤 난 울지 말아요. 너 우리 유연이 네가 죽였어? 아니. 아니 모르겠어. 몰라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몰라. 씨.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까지 너한테 단 한 번도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던 것 같아. 넝씨가 민정이가 죽은 날 밤 나랑 같이 있었다고 네가 거짓말했을 때도 그날 밤 민정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너란 걸 알았을 때도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처박혀 있으면서 미국에 있었다고 속인 걸 다 알았을 때도 내가 그 집을 다 깨부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유연이 찾았는지 다 봤으면서 난 너한테 묻지 않았어.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넌 약을 처먹어가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질 않아. 그저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몰라. 당신.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나. 이동식이 절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동식이 평소 사용하는 기타 피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기타 피크를 산 날 자랑해서 기억합니다. 14일 이동식이 오두막에서 기타를 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이 기타 피크를 꺼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동식의 동생 이유영과 아는 사이입니까? 잘 알았나요? 놀러 가기 싫다. 나올 수 있어? 이유연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평소 이유연과 따로 연락했나요? 이유연에게 문자를 하거나 문자 받은 사실 없나요? 이유연을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없나요? 011 0780 1234 이 번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넌 그 모든 질문에 아니요 모릅니다 그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어.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몰라!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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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 오빠 있는데 부르면 어떡해? 술 마셨어? 응. 우리 오빠도?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부른 거야? 뭐? 갈게. 따라오지 마.
수 없어. 내가 쓰러진 유연이를 차로 죽였어. 루리야. 동시가 날 죽여줘. 한정경이 당신을 이금화 살인사건에 관한 직권남용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살인사건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 구속적 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